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인학습 30쪽입니다. 1번 연소에 비해 호흡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호흡과정에 오타가 있네. 호흡과정에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2번 느린 근육 섬유는 호기성 반응으로 ATP를 만들고 빠른 근섬유는 혐기성 반응으로 ATP를 만든다. 3번 느린 근육섬유는 섬유의 두께가 얇고 표면적이 넓으며 미토콘드리아와 미오글로빈을 많이 가지고 있다. 4번 세포배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저장? ATP. 사람의 활동에는 ATP에서 얻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활동이라고 할 때 어떤 육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근육 쓸 때는 ATP지만 세포 내에서 GTP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대개는 ATP입니다만. 그래서 5번, GTP를 사용하는 경우 G단백질 결합 수용체와 관련된 신호 전달을 이제 8장에서 배울 것이고 미세소간 중압, 그리고 tRNA와 mRNA 염기상 형성, 이게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일어나죠. 어쨌건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또한 그 외에도 단백질 합성 과정은 GTP를 쓴다. 폴리펩티드가 핵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정자 운동 시에도 GTP를 사용하죠. 물론 그 GTP 다시 정자 운동의 편모 운동에 당연히 ATP를 필요로 한데 이때 GTP도 추가로 필요하다. 6번 포도당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로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생성된다. 7번 전자 수용체로서의 산소 역할이 가능한 것은 산소의 전자 친화도가 크다 작다? 크다. 8번 NADH나 FATH2에서 나온 전자가 전자 전달계의 전자의 최종 수용체 즉 산소로 전달되면서 전해지면서 생성되는 폐기물은 물 H2O. 9번 음식에서 제거된 대부분의 전자들은 처음에 NAT+로 전달되어 NADH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산화환원, 환원, X. 10번.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무엇으로 분해? 피로부산으로. 그럼 포도당이 피로부산되는 과정은 산화환원이야? 산화. 물론 해당 과정 자체는 크게 보면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산화환원 반응인데 포도당과 피로부산을 비교해보면 산화라는 얘기겠죠. 11번 해당 과정은 에너지 투자기와 에너지 회수기로 일어날 수 있는데 한 분자의 포도당을 기준으로 투자기에서 2ATP 소모하고 회수기에서 4ATP를 생성한다. 12번 해당 과정의 알짜 반응식을 완성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반응 물질을 다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도당 2NAT+, EADP, EPI, PI 인산기, 그래서 피로부산, 제 칠판에 안 써도 알겠죠? 피로부산 두 분자, NADH 두 분자, 수소이온 두 개, ATP 두 분자. 13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포도당이 첫 번째 과정에서 포도당에 6번 탄소 인산기를 붙이죠. 그러니까 포도당 6인산. 그리고 여기에 관여효소는 6탄당 인산화효소, 즉 헥소키네이스, 헥소키나제. 두 번째, 포도당 6인산이 과당 6인산으로 되는 것은 포도당이 과당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성질화 효소 관여하는데 6탄당 이성질화 효소라고 해도 되고 더 구체적으로 포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 포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 3번, 이제 과당 6인산이 과당 6인산에 1번 탄소에다가 인산기를 또 붙이죠. 그래서 과당 162인산. 뭐 줄여서 과당 162인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과당 162인산. 이때 관여효소는 PFK.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 안 써도 알겠죠? 4번. 그럼 과당 162인산이 이제 디하이드록시. 이게 오타가 맞니?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과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분해가 되죠. 이때 구하는 효소는 알도라제.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알도라제. 5번
그 디하이드록시아세